막막하게 누가복음 15장 모든 세리, 세리는 그 당시에 사람들이 가장 미워하던 사케오 같은 직업. 그리고 죄인들은 무슨 전과자 이런 사람들. 그러니까 일반 민중들로부터 완전히 왕따 당하고 완전히 저 사람들은 너희들은 하늘나라 절대로 갈 수가 없다 하는 사람. 그 사람들은 그 당시에 교회 오는 것도 못 나갔어요. 왜 사람들이 저런 게 어떻게 우리 교회 왔냐? 교회 와봐야 너희들은 천국에 못 가. 그런 사람들이니까 교회 가고 싶겠습니까? 안 가, 못 가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만 나타나면 이 세리와 죄인들이 그 예수님 말씀을 들으러 가까이 모여들어. 왜 그럴까?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으면 지금 현재 그 당시 제사장, 목사나 이런 교인들이 전부 자기들을 보고 뭐예요? 절대 천국 못 갈 놈들. 이라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자기 자신들을 봐도 천국 가기 어려워. 왜? 나쁜 일을 너무 많이 했으니까. 제가 너무 많이 했으니까. 근데 예수님이 나타났다 하시면 이 사람들이 제일 먼저 모여들어. 그래서 세리 몇 명이? 모든. 막 세리들이 전부 가는 거야. 왜 그럴까요? 이 세리들이, 아니 예수님이 세상에 하나님에게 죄가 많아서 하나님에게 저주받아서 하나님이 몽둥이로 대갈통을 쳐가지고 마비가 된 중풍병자를 그냥 고쳐주셨다. 또는 죄가 너무 많아서 하나님이 채찍으로 때려서 걸린 문둥병자도 예수님이 뭐예요?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치유시켜 주셨다. 그런 소문을 들으니 자기들도 희망이 있어요, 없어요? 희망. 그래서 들어보면, 하나님은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이야. 그러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래서 예수님만 나타나면 다 이렇게 모여듭니다. 그런데 그 세리와 죄인들을 그렇게 미워하던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원망합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는 밥도 같이 먹으면 돼. 대화도 하면 안 돼. 악수 천만의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 그 세리와 죄인들이 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니 얼마나 좋아. 자기들 희망도 생기고, 우리 같이 나쁜 놈들도 하나님은 사랑하는구나. 그러니까 누가 제자가 된 거예요? 마태라는 세리도 그냥 난 세리 안 할래. 나는 이런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전하는 제자가 될래. 그래서 제자가 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근데 이 종교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원망하면 뭐라고 그래요? 아니, 이 예수가 죄인을 영접하고 음식을 같이 먹어.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부러 그렇게 하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이 죄인이나 세리들도 차별대화하지 않는다. 사랑하신다. 그걸 보여주는 거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 이 종교 지도자들은 하나님은 백성들한테 가르치기를 어떻게 가르쳐? 저런 사람들은 지옥에 보낼 거예요. 왜? 죄가 많기 때문에. 이렇게 가르친다. 그러니까 이제 예수님도 답답하잖아요. 그렇죠.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올바로 가르쳐 주고 싶어. 하나님은 너희들이 가르치는 그런 조건적 하나님이 아니라, 너희들도 이 세리나 죄인들처럼 내 말을 좀 들어봐라. 내가 그 병자들 고치는 거 봐라. 내가 어떻게 병자를 고치겠니?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면. 그렇죠. 그런데 내가 병 고치는 걸 봐. 무슨 조건을 달고 고치는 거. 그래서 이제 예수께서 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을 설득하기 위하여 좀 하나님은 그런 너희들이 알고 있는 조건적 그런 율법적 하나님이 아니다 라는 것을 가르쳐 주기 위해서 비유로 이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에게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가르치기 위하여 이 비유로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 중에 어느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느냐. 자, 이 말은 뭐냐? 너희들이 목자라고 그러자. 너희들이 양 100마리가 있다고 그러자. 근데 한 마리가 없어졌다 하자. 그럼 너희들이 안 찾겠냐? 어? 왜 찾겠냐? 너희들이 키우는 양이니까. 그러니까 이 죄인이나 이 세리들도 다 뭐예요? 다 내가 키워야 되고 내가 구원해야 될 양들이나 마찬가지야. 그래서 너희들도 너희들이 아들이 넷이라면 어떤 아들이 나쁜 짓 해서 문제가 생기면 너희들이 구원하지 않겠냐? 나도 마찬가지야. 이 사람들도 다 내가 이 세상에 있도록 창조한 내 아들들이야. 그러니까 조건이 있을 리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게 이제 그 중에 하나를 잃으면 99마리를 들에 두고 99마리는 착한 양이죠, 그렇죠? 도망갔으니까 그렇죠. 그러나 99마리는 착하니까 너희들 여기 좀 기다려. 내가 가서 얘 찾아와야 되겠어. 목자는 너무 자식이 돌아오면 데리고 갈 거고 안 돌아오면 그냥 버리고 가야지. 그런 목자가 아니다 이거야. 하나님도 마찬가지다 이게. 예수 잘 믿으면 천국 보낼 거고 안 믿으면 뭐요? 지옥 보내야지. 그런 하나님이 아니다.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착한 애들은 어떻게 따로 놔놓고 애들은 착하고 잘 기다릴 테니까
그 도망간 나쁜 놈은 어떻게 찾으러 간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천국에서 이 땅으로 오신 것은 이 땅에 있는 우리들을 어떻게 구원하러 오신 거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하나님이지. 그런데 이 땅에는 이 땅은 지옥이야. 사단이 와 있고 악령들이 우글우글하고 그러니 세리 같은 사람들도 생기고 그렇죠? 죄인도 생기고 그런데 알고 보면 다 같은 나의 자녀들이니까 얘들을 구해내야 되지 않느냐. 그렇게 설득하는 거예요. 그게 맞는 말 아니에요? 근데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쟤들은 하나님 말 안 들어. 천국 못 가는 거야.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구원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필요야. 아시겠죠? 왜? 하나님은 사랑이시니까. 그렇죠? 자녀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그, 네 살짜리 물에, 강물에 빠져서 떠내려가는 그 딸을, 다음부터 엄마 말 잘 들을래, 안 들을래? 빨리 회개해. 빨리 사과해. 그러면 내가 꺼내주지. 인간도 그렇게 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 구원이란 것은 이런 것이다. 그래서 여기 보면 99마리를 아래 두고 그 잃은 것을 찾도록 찾아다니지 아니하겠느냐. 찾을 때까지 어떻게 찾아다녀 온 산속을 헤매. 적당히 찾아보다가, 에이, 자식아, 모이네. 예? 양이라는 동물은요, 이 진돗개가 똑똑하진 못해. 예. 어떤 이 강아지들은요, 똑똑해가지고, 저기 너럭바위 데리고 올라가잖아요. 그럼 지 마음대로 돌아다니면서 놀아. 그래가지고, 이제, 명희야, 가자! 그러면 쫙, 멀리서 쫙 온다고. 기똥차요, 하여튼. 그 산에 뭐, 지 마음대로 막 돌아다녀서 뭐, 놀다가. 안 보여, 어디 있는지. 근데, 집에 가자! 그러면, 쫙 달려. 어저께도 일리가 따라 올라왔는데 내가 올해 이제 스트레칭 하고 뭐 하는데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렸어. 그러니까 뭐 또 돌아댕기다가 또 왔다가 또 기다리다가. 또 돌아다니면서 놀다가 그 마지막 판에는 집으로 가는 것 같아. 센터로 오는 길로 이렇게 가더라고. 그래서 이제 일리야 안 와. 한 세 번 불러도 안 와. 그래서 아 집에 혼자 갔는 모이다. 그 뭔데 그래서 혼자 집에 갈 줄도 알아. 그 조그만 것들이 말이에요. 아마 태어난 지 한 두 달 되나요, 지금? 그래가지고, 이제 떠나면서 일리야, 그랬더니 후쫙 뛰어오더라고. 참 똑똑해요. 근데 양들은 전혀. 양들은, 도망가놓고 지가 어디 있는지 위치 파악을 못해요. 양들이 그래요.
그 절대로 못 돌아와. 그게 인간이다. 인간도 하나님을 떠나 가지고 혼자서 못 돌아온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대신 어떻게 죽으시고 예수님이 와서 목자가 예수님이 이 땅에 와서 구원을 어떻게 해야죠. 그것처럼 그렇게 돼 있다. 자, 그래서 이제 도망을 갔으니 어떻게 해주는 게 옳아요? 혼내야지, 도망갔으니까. 혼내야지. 근데 예수님이라는 목자는 혼 안 내요. 혼 안 내고 어떻게 한다고요? 찾았거든? 찾았거든. 한 4시간이나 걸려서 막 헤매다가 예수 드디어 찾았어. 제가 목자라면 어떻게 할게? 이놈의 새끼 죽고 싶어, 너! 지금 내가 4시간이나 지금 말이야. 다리 아파 죽겠고, 배고파 죽겠다. 이놈의 새끼 너 때문에. 혼내지. 그러나, 예수님은 혼났네. 혼났냐고 어떻게? 뭐라 그래서? 찾은 적? 아이고, 네가 여기 있구나. 그래가지고 너 힘 빠졌지? 어? 다리 아프지? 오케이. 그러니까 죄 많은 놈을 어떻게 한다? 죄 많은 놈에게 은혜를 더해? 착한 놈들은 저기서 기다리고 있고. 그래서 어깨 메고 즐거이 어깨 메고 그래서 죄인이나 세리들을 구원해 주는 것이 그렇게 기쁘시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런 분이다. 자, 그래서 절거이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어떻게? 아, 친구들과 이웃들 불러 모아가지고, 이 양을, 잃어버린 양을 찾았다. 예. 네. 하여튼, 네. 멋져요, 그렇죠? 그러면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와 같이 죄인 하나가 회개하면 하늘에서는 회개할 것이 없는 의인 99을 인하여 기뻐하는 것보다 더 뭐요? 더 기뻐하리라. 그렇죠. 이 지구는 지금 뭐 하려고 우리가 창조됐어요? 시험해 보려고 그렇죠. 조건적 사랑이 옳으냐? 부조건적 사랑이 옳아. 그러니까 우리가 한 사람이 드디어 그 태어날 때부터 철저히 조건적으로 태어나 가지고 드디어 암에 걸려 가지고 뉴스타트에 와 가지고 무조건적 사랑을 딱 배워서 드디어 예수님이 찾는다면 그거는 온 우주가 기뻐하는 일이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 땅에서 이 대한민국에서는 여러분이 뭐 흔해 빠진 암 환자 중에 하나일 뿐이야. 얼마나 많아요 요즘. 그러나 하늘에서는 여러분이야말로 진짜 뭐야? 귀중한 존재들이다. 왜? 이렇게 암 걸려가지고 이렇게 해서 다 하나님을 다시 무조건적 사랑의 하나님을 만나면 하나님이 옛날보다 뭐예요? 저 보세요. 저기 저 깨병쟁 우리 권사 막 춤을 추는 거야. 그렇게 될 때 하늘에서는 얼마나 기쁘겠냐. 네? 얼마나 기쁘겠냐.
그 다음에 두 번째 얘기. 잃어버린 양 얘기. 두 번째 얘기하고 끝나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끝나는 희망을 좀 드려놓고 해야지. 예? 어느 여자가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하나를 잃었어. 이 드라크마라는 게 뭐냐면은 그 당시에 제일 비싼 은전이야. 은전. 그러니까 요즘 지폐로 말하면 5만 원권이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천 원짜리 한 장 잃어버려도 에이 어디 떨어졌는지 모르겠다 가자 이럴 텐데 여러분 5만 원짜리 하나 어디서 떨어졌다 하면 찾을까 안 가? 예, 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운전 열 드라크마가 있는데, 그 은전 열 개가 있는데, 아, 그냥 한 개가 뚝 떨어졌는데 또르르 굴러서 어디로 간지 안 보여. 그러면 이 여자가 어떻게 하고요? 등불을 켜고, 네, 가구를 어떻게 일로 옮겨가면서 죽으라고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찾아야 돼. 그 열 드라크마짜리, 드라크마 은전, 그 너무나, 너무 중요한 거야. 그런데, 그러면 죄인은 여기서 어떻게 상징이 돼 있어요? 드라크마 동전으로 상징되어 있어. 그럼 왜 동전으로 상징했느냐? 이 죄인들은 자기들이 찾겨져야 되는지 안 되는지도 모른다 이 말이야. 그 동전은 동전이 굴러가서 어느 구석에 이제 지금 있는데 이 동전은 자기 있는 데가 정상이 아니야. 정상이 뭐죠? 그러나 이 여자는 그 드라크마 동전을 찾아야 돼, 안 찾아야 돼. 그래서 우리 죄인은 우리가 구원을 받나, 천국을 가나, 그게 뭐지? 뭐 이런 거 모른다 이 말이에요. 그래도 하나님은 이 여자가 그 귀중한 잃어버린 은전을 찾는 것처럼. 그 은전 자체는 자기가 잃어버려졌는 줄도 몰라. 그리고 다시 찾겨야 되는 줄도 몰라. 그러나 그 드라크마의 주인은, 즉 우리를 이 세상에 존재하도록 만들어주신 우리들의 주인 하나님은 이 지금 잃어버려진 드라크마처럼 하나님은 찾으러 왔다 이 말이야. 아시겠죠? 그래가지고 우리를 탁 찾으면 얼마나 기쁘겠어. 이야, 드디어 찾았어. 이거 못 찾았으면 어떻게? 아까워요, 아까워요. 이 돈이 얼마인데 이게 얼마나 가치가 나가는 은전인데. 그래서 우리 죄인을 구원한다는 게 네 회개할래 안 할래 이런 거 아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야 될 필요성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가 필요해. 왜? 우리를 뭘로 어떻게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뭔데? 사랑을 주고 싶었었죠. 얘가 얘를 잃어버리면 사랑을 줄 수가 없어. 그렇죠. 그리고 우리 강아지 한 마리 죽었어도, 아, 그 놈이 참 독특한 놈이었어. 근데 참, 그 놈까지도 있었으면 사랑을 어떻게
더 줄 수 있었을 텐데. 그런 마음으로 구원하신다 하신다. 결국 그러니까 제발 나는 구원받을 수 있을까? 이웃을 사랑하라 텐데 우리 가족만 사랑 안 되는가? 이런 식으로 이제 제발 그렇게는 생각하지를 마라. 그거는 사단이 나에게 거짓말을, 조건적으로 거짓말을 해가지고 나를 압박하고 있었다 이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이 앞으로 이제 암이 앞으로 낫고도 또 이제 실수하고 뭐 이런 이럴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럴 때 사단이 너는 구원 못 받아. 그래도 절대로 속아 넘어가지 마시고, 하나님은 나를 조건 없이 구원하셨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그 믿음을 꼭 지켜 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우리는 구원이란 것을 꼭 받아야 되는지, 뭐 천국이 있는지, 우리가 무슨 죄인이 됐는지, 우리는 우리 자신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르고 있어도 그 드라크마 동전처럼 그렇게 알지 못하고 있어도 정말 이 드라크마의 주인이 그 드라크마를 열심히 찾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우리를 찾아오셔서 십자가에서 피 흘리시면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이 놀라운 구원, 정말 하나님께서 선물로 주시는 이 구원, 은혜로 주시는 구원, 이 구원에 대한 믿음을 끝까지 지킬 수 있도록 주님께서 성령으로 우리를 잘 지켜주시고 악령이 우리를 방해할 때마다 우리가 그 악령을 강력하게 거부하게 해주시고 성령을 확실하게 선택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셔서 결국에는 우리들의 유전자 모두 회복되어 치유받는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